안녕하세요. 미카엘 심리 상담입니다. 창보의 세계에서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의 이야기인데 17, 18세기 인물들이라 실존 사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미지의 사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즈타니 다카오로 잘 알려진 이 창부는 빚을 갚아준 미토의 공작이자 은행가 로쿠베이의 선택을 받아 유학을 나왔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로쿠베이의 하인인 68세의 노인과 도망을 갔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한다이유 로운이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이어서 마키노 수우가노 카미라는 다이묘에 처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녀는 그 다이묘의 수하에 있는 코노 헤이마와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후쿠가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이어서 소데오카 마사노스케라는 배우의 아내가 되었고 다음에는 미카와의 오일 딜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봉건 사회에서 놀라울 정도로 결혼을 많이 한 이 여인의 운명은 나가사키 다이온지 절 앞에 거리에서 허망하게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거리의 여자로 살다가 병사한 것인지 자살인지 아니면 죽음을 당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창부의 전형적 모습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우스구모는 겐로쿠 시대에 요시와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창부 중 하나로 미모에다 버드나무처럼 우아하고 날씬해 창부로서의 운명만 빼면 일본 여성의 필수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스구모의 뜻은 옅은 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들과 달맞이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소나무산이라는 뜻의 마스야마라는 창부도 동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구름, 한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 달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언제나 우스구모의 인기를 시샘해온 마스야마가 우스구모를 빗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옅은 구름이 지가 뭐라고 건방지게 달을 가리는군요. 그러자 우스구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옅은 구름은 잠시 머물다 곧 떠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쪽의 소나무산은 어둡고 험악해 밤에 가장 좋은 전경을 영원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스야마는 얼굴을 붉히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스구모는 아름다운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녀가 산책할 때마다 카무로가 안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양이는 우스구모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반드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업주는 그것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 번은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 놓았습니다. 우스구모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본 고양이는 그녀를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쳤고 묶인 줄을 물어뜯으며 간신히 빠져나와 옆쪽에 부엌 주방용품 더미를 뛰어넘었는데 그 순간 요리사 하나가 날카로운 부엌칼을 던졌고 그것은 고양이의 목을 잘랐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우스구모는 갑작스런 소동에 놀라서 나왔다가 자신의 고양이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고양이를 붙잡았는데 그것의 머리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실 주변을 수색해보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뱀이 고양이의 머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우스구모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고양이가 따라간 미스테리가 그제서야 풀렸습니다. 그것은 뱀이 있는 것을 알고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고양이를 그 부근의 가족 묘지에 묻어주었습니다. 코코노이에는 글재주가 뛰어난 창부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창부의 경우와 달리 에도 시대 일본 사법 당국의 필요 이상의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판단으로 인한 것으로 슬프고도 흥미로운 스토리입니다. 코코노이에는 도쿄의 어느 집 남자아이를 돌보는 보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친구와 치고받고 싸움을 하다가 그 친구를 죽였습니다. 죽은 소년의 부모는 그들을 당국에 고발했고 남자아이와 코코노이에는 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솔로몬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여겼는지 소년과 그녀 둘 다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아이에게 있다고 해도 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수도원으로 가야 했고 그녀는 요시와라 유곽의 비참한 세계 속에서 평생 창부로 사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코코노이에는 사법당국에 의해 요시와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의 비참한 삶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여성으로 하여금 열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다섯 가지 걸림돌에 대한 시를 짓고 글을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요시와라에서 나이가 들자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예도초의 원로들이 코코노이에가 나이가 들었으니 감형해달라고 사법당국에 탄원서를 올렸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코코노이에는 이 소식을 듣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시에 담아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부모의 집에서 머나먼 곳에 있는 스미다강의 무한한 물을 영원히 퍼 담아야 할 운명입니다. 이 애달픈 답의 원로들은 사법당국에 그 시를 가져다 보여주었고 한 번 더 그녀에게 자유를 달라고 간청했고 사법당국은 그들의 두 번째 청원을 받아들여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사무라이 낭인 곰파치와 요시와라 창보 고무라스키의 비극적인 사랑은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권에도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사무라이의 아들로 검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던 곰파치는 싸움에서 동료를 죽이게 되고 에도로 도주합니다. 그는 도주 중에 묵게 된 한 여관에서 강도들에게 붙들려 있는 여인 하나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제갈 길을 가는데 에도에 도착한 후에 자신을 도와줄 긍이대 소속의 초베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부하들과 어울렸는데 어느 날 그들과 요시와라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창부가 산책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여관에서 구해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녀를 보러 매일 요시와라로 갔지만 고용된 곳이 없는 낭인이다 보니 점차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일푼으로 그녀에게 가는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처음에는 도둑질을 하다가 점차 강도짓을 서슴치 않았고 결국 몇 푼 안 되는 돈을 갈취하려고 강둑에서 비단 상인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도쿠카와 막부는 악명 높은 낭인 사무라이가 설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그를 범죄자로 체포했고 결국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곰파치가 죽자 그를 도와주었던 초베이가 그의 시신을 빼내 어느 절의 경내에 있는 묘지에 매장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고무라스키는 밤에 도망을 쳤고 곰파치의 무덤을 찾아 비석을 세워주고는 그의 영혼을 돌봐주는 승려와 그 절에 남은 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가로 가서 가지고 온 단검으로 자살했습니다. 승려는 곰파치를 묻어준 초베이에게 그것을 알렸고 초베이는 그녀를 그의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덤 옆에는 하나가 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음을 상징하는 두 가지가 달린 오렌지 나무가 심어져 있고 무덤 위에는 그들의 글이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